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버섯을 가지고 돼지고기 볶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폭 돼지고기 있고요. 목살이에요. 그리고 머시룸 한 팩 있고요. 원 어니언 대파 하나, 원 웰시 어니언 대파 한 개 있고요. 원 양파는 하프 어니언 양파 반 개 넣고요. 3 클로브스 갈릭 마늘 3쪽 캐럿 리틀 당근 조금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고기 잡냄새 없애줄 라이스 와인 청주예요. 그리고 브라운 슈거 설탕 있고요. 이건 세사미 오일 참기름 그레이프시드 오일 포도씨유 이건 베이크솔트 구운 소금이고요. 이건 그라운드 블랙페퍼 후춧가루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버섯을 씻어보겠습니다. 버섯은 거꾸로 들어서 이렇게 물에 헹궈주시고요. 밑부분도 살살 씻어주시고요. 됐고요. 다음 고기 이런 폭 목살이에요. 목살 2cm로 썰어 왔거든요. 이렇게 썰어서 냉장고에 하나씩 넣어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먹을 수가 있어요. 냉동실에 얼려놓으면. 이렇게 해서 기름 많으니까 기름 부분은 떼내시고요. 살코기 떨어져 기름 떼내시고요. 고기는 이렇게 썰어온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얇게 썰어주세요. 오늘 볶을 거니까 0.2cm 얇게 썰어주세요. 고기가 찰져요. 이렇게 0.2cm 볶을 때는 얇을수록 맛있으니까요. 썰었고요. 썰었으면 고기에 밑간을 해보겠습니다. 고기에 밑간은 꼭 해야 되니까요. 솔트 소금이에요. 소금 하프 티스푼 반 티스푼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그라운드 블랙페퍼 후춧가루 솔솔 뿌려주시고요. 고루 버무려주세요.
조물조물조물 허물려서 옆에 두시고요. 채소 썰어 보겠습니다. 먼저 양파. 오늘 다질 거 아니니까 하프 반 자르시고요. 오늘 하나 다 넣을까? 양파가 고기랑 잘 어울리니까 원 어니언 하나 다 넣겠습니다. 0.2cm로 0.2cm 얇게 썰어주세요. 중간 사이즈니까 미디엄 사이즈 다 넣겠습니다. 양파는 고기랑 먹으면 기름기 제거가 되니까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당근은 색상으로만 넣겠습니다. 어? 당근 뽕뽕뽕 좀 더 해서 당근도 채 썰어주세요. 마늘, 갈릭, 마늘도 이렇게 꽉 눌러 체중을 실어서 눌러주면 돼요. 눌러서 다져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지기가 더 쉬우니까요. 온몸을 실었어. 온몸을 실었어. 콕콕콕콕. 자, 못 매워요. 이렇게 다져서 양파랑 같이 놔주시고요. 아니면 대파는 옆으로 어슷어슷하게 썰어주세요. 반은 나중에 넣고 반은 넣고 아 너무 매워. 그리고 버섯은 뿌리는 잘라주시고요. 파가 매워요. 몰라요. 이렇게 해서 버섯은 하프 반 자르시고요. 한 번 자르시고요. 편안하게 놓으시고 얇게 0.2cm 두께로 슬라이스. 버섯은 얇아야 맛있으니까요. 이렇게 작은 거는 어슷어슷 썰어주시고요. 큰 거는 하프 반 썰고 반 썰고 얇게 이렇게 해서
썰어주시고요. 한 번 썰고 편하게 놓고 이렇게 썰면 코 위험할 뻔했어요. 자, 이렇게 얇게 작은 거는 어셋 썰고요. 긴 거는 합 썰고 이렇게 얇게 썰어주시고요. 자, next. 불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프리 히트 3미닛 3분간 예열해 주세요. 자, 3미닛 해즈 패스트. 3분간 예열이 잘 됐습니다. 후라이팬이 화끈하게 예열됐으면 이건 그레이프씨드 오일 포도씨유예요. 포도씨유 1 2 3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히티 오일 1미닛 1분간 기름을 데워주세요. 그래야 팬바닥에 음식물이 눌러붙지 않으니까요. 1미닛 해즈 패스트 1분이 지났습니다. 기름을 한 바퀴 돌려주시고요. 여기에 포크 돼지고기 넣어주세요. 처음부터 건드리지 마시고요. 10 seconds 10초간 기다리셨다가 저어주세요. 1, 2, 3, 4, 5, 6, 7, 8, 9, 10. 자, 10초간 기다리셨으면 살짝 저어주세요. 진한 고기라서 이렇게 해서 살짝 건드려주세요. 처음부터 건드리면 다 달라붙으니까요. 살짝 그래서 살살 해서 고기에 육즙을 가둬주는 거예요. 뗏물에서 그래서 고기가 하얗게 될 때까지 천천히 뒤집으면서 볶아주세요. 고기가 하얗게 볶아졌으면 여기에 이런 라이스 와인 청주예요. 고기에 잡냄새 없애줄 청주 1, 2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고기에 잡냄새 날려주세요. 건들지 마시고 잡냄새가 날아갈 때까지 이렇게 그냥 드시고요. 잡냄새가 날아갈 때까지 이렇게 잠시 드시고요.
어느 정도 잡냄새가 알코올이 날아갔으면 여기에 썰어놓은 어니언, 그린 웰시 어니언, 캐럿, 당근 넣어주세요. 이건 제일 마지막에 넣을 거예요. 파란 색상으로. 그래서 살짝 저어주시고요. 살짝 볶아주시고요. 여기에 맨 먼저 이건 브라운 슈거 설탕이에요. 설탕 1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간장이 안 나오네. 간장 소개 안 했나요? 이건 소이소스 진간장이에요. 이렇게 설탕 넣고 한번 이렇게 저어주시고요. 소이소스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1, 2, 3, 4. 오늘 버섯이 있으니까 4큰술 넣어주시고요. 고루 볶아주세요. 그래서 5분, 스톨프라이 5분, 5분간 볶아주세요. 5분 베지 페스트, 5분이 지났습니다. 고기가 이렇게 맛있게 익었으면 여기에 머시룸, 버섯 넣어주세요. 이렇게 버섯을 넣어서 3분 정도 볶아주세요. 스톨프라이 3분 헤즈 패스트. 3분이 지났습니다. 자, 이렇게 맛있게 볶아졌으면 여기에 썰어놓은 웰시 어니언 대파 넣어주시고요. 양파도 있네. 볶아주시고요. 파란 색상은 제일 나중에 넣어야 색상이 사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런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예요. 후춧가루 솔솔 뿌려주시고요. 이런 세사미 오일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하프 테이블 스푼 반 큰술 넣어주시고요. 고루 섞어주세요. 자, 고루 잘 섞였으면 이제 다 됐습니다. 턴 오프. 와우, 맛있겠다. 담아보겠습니다. 중앙에 오게 잘 담으시고요. 고기 얹어주시고. 이건 그린 아니언 실파예요. 파란 색상 조금 얹어주시고요.
버섯, 돼지고기, 볶음 다 됐습니다.